종교개혁과 인쇄술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인데 이 오직 성경이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려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오늘날 생각하기에는 뭐 성경 읽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5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. 500년 전에 성도들 성경을 읽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? 첫 번째는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. 근데 그 당시 성경은 사실은 인쇄술이 발전하기 이전만 해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. 왜냐하면 그걸 갖다 일일이 전부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종이 같은 것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사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거의 못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원래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돼 있고 헬라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유럽에서는 라틴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뭐 오늘 우리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. 일반 평민들이 옛날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읽을 수가 있겠어요? 전혀 읽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는 성경을 쉽게 가져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이 자국어로 쉬운 자국어로 번역이 되어야지만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실질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. 이것을 가능해 했던 것이 바로 인쇄술입니다.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인문주의자들이 있었어요. 이 인문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고대 문헌들, 성경을 포함하고 교부들을 포함한 그와 같은 문헌들을 헬라어로 됐고 히브리어로 됐던 것들을 특히 헬라어로 됐던 것들을 또 라틴어로 됐던 것들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바로 이 인문주의자들이 합니다. 또 종교개혁가들도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쉽게 성도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쇄술이 사용된 거죠. 이 인쇄술인 것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한대로 거의 무한대로 계속적으로 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쉽게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이 인쇄술이 종교개혁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이 바로 1517년에 루터가 소위 말하는 면벌부에 대한 반박문을 쓴 것이죠. 사실 이제 루터가 이것을 썼을 때는요 종교개혁을 내가 해가지고 서유럽 전체를 갖다가 한번 개혁해봤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이 반박문이라는 것도 조금 번역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이게 이제 디스퓨타치오라는 말을 씁니다. 이 디스퓨타치오라는 것은 그 당시 중세 대학에서 수업하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렉치오라는 수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읽기죠. 정확하게 읽기. 본문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고요. 렉치오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퀘스치오라 해서 퀘스천. 그래서 질문하는 걸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본문을 정확하게 읽고 그것을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요. 그 다음 신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매달 며칠 어떤 장소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논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다.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디스퓨타치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수업의 한 방식의 셈이죠.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뭐 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없이 1517년 10월 31일 날 면벌부에 대해서 내가 수업을 하겠다. 그리고 그 수업의 내용은 95개절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했다.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수업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모여라.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시발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루터는 그 당시에 내가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. 중세 대학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천주교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내가 면벌부의 틀린 것을 지적해서 내가 이 교회 전체를 갖다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한 것은 아니에요. 자, 그렇게 95개절을 써서 반박문이란 디스퓨타치오라는 것을 써서 그렇게 게시를 했는데
쉽게 말해서 이게 한마디 말하면 대박이 난 거예요. 모든 사람이 야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맞다, 루터의 생각 맞다라고 하면서 이게 서유럽 전체 거의 일주일 뭐 10일 만에 쫙 퍼졌는데 그 퍼지도록 만든 게 뭐냐면 인쇄술이에요. 만약에 인쇄술이 없다면 그렇게 퍼지지 못했겠죠. 오늘날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느 신학교에 게시판에 인터넷으로 어떤 내용을 교수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인기가 있으면서 그냥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그냥 퍼나들게 하면서 쫙 퍼졌다.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주 쉽게 또 광범위하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정신과 교리들이 서유 전체를 갖다가 널리 영향을 주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